온다. 반찬 실하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저번에 우리 한 6년 전에 왔나요 여기? 그때가 이제 18년도 아니 19년도 19년도에 왔지. 아니 18년도야. 그러면은 거의 6년 만에 온 거네. 그때는 그냥 입구에 있어서 온 건데 그치? 찡갈비골 먹고 이게 유명한 데인지 몰랐어. 마늘 엄청 왕창 들어간 찡갈비. 그 양준혁 1박 2일 나온 거. 아 진짜? 아 거기 나왔었어? 응. 이번에는 제대로 맛있게 먹어. 청양 고추 먹어봐. 와. 우리가 마트에서 산 거랑 달라. 매운 게 좀 사과야 돼. 어지러워. 진짜 맛있다. 고향 가니까 좋아? 아니 난 자기랑 어디 다니면 거기 어디 새가 많나? 옛날부터 그랬네. 같이 있는 공간 예쁜 외국 나가도 그럴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근히 돈 아까웠네. 어디 나가도 실감이 안 나. 백김치 맛있다. 반찬이 다 하나하나 맛있어. 너무 매워. 고향 왔다고 아주 그냥 잘 먹구만. 고향의 맛이 그리웠어. 그냥 여기가 맛있는 거야. 야구의 도시군. 야구 전설로. 약 300m 너무 밀린다. 주차 자리 있겠지? 야구장은 차를 가져오면 안 되는 곳이야. 대전을 제외하고는. 대전은 잘 되겠지. 다른 지역은 평일에도 다 이렇게 차가 많고 복잡하고 대전이 편한 곳이야. 아 주차 언제 해? 이렇게 사람 많아져.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지금 5시인데 이러다가 경기 시간까지 주차 기다리겠어. 대구는 대구네. 햇빛이 다르네. 햇빛이 달라. 뜨겁네. 뜨거워. 여보 좀만 늦었으면 만차 될 뻔했어 주차장. 그리고 또 우리가 되려고 하는데 앞차가 나가네. 또. 전 구단 오늘부로 다 가보네. LG전 그건 이제 엄마 잠시 나중에 가는데. 햇빛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와.
햇빛 때문에 화면이 안 보여. 사람 진짜 많다. 여긴 좀 시원하다, 그지? 바람 분다. 저기 밑에 한번 가보자, 구경. 그래도 막 엄청 덥지는 않아, 그지? 습하지 않아. 어. 날씨가 그래도 상쾌해. 어. 덥지만 덥어. 여기도 NC처럼 갭 안에 다 보이는 그런 저기 오픈형이네요, 완전. 와. 그 이승엽존은 어디야? 저기입니다. 아, 여기가 이승엽존이야? 이게 왜 여기, 이게 왜 생긴 거야? 몰라. 이쪽으로 홈런 많이 알려드렸나? 아, 그래? 우와. 오, 여기 이런 자리도 있다. 아, 여기 홈런 공 있다, 저기. 아, 626호 홈런 공이? 공이 저기 떠. 아. 랩센이랑 할 때. 마지막 경기 공 아니야? 그지? 마지막 경기 그거, 그러니까 여기 있겠지? 근데 응원단 왔나 보네? 왔긴 왔는데 여기 죄다 사자야. 응원단이 와서 다행이야. 황진서 화이팅! 황진서 화이팅! 하울 날아가는 목토살 보인다.
생각보다 야구장에는 먹을 게 없다. 1점 2점 4대2 4대2 삼성 가성비하고 지린의 4타수에 4안타에 4점이네 쟤는 하면 7, 8, 9이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임기모 나오겠다. 죽었다.
하나에 2점. 대라자 와와와 아하 대라
설마 홈런 치겠어? 근데 오수강으로 왜 바꾼 거야? 이상무야 오수강이 오수강 공은 못 쳤어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한 번만 믿어봐. 한번 믿어봐? 믿어봐. 또 지가라도 술 뒤에 보낼 거 같아. 1점 차로 잘 지내. 말로야 말로. 말로 말로? 설마 안치홍이 하나 보여주나? 안치홍이랑 박상원이. 아이씨 안 되겠다. 장타로 한번 날려라. 두 명 짝수리. 그러게 장타라고 해서 쫓아라고 가봐. 자, 구석으로 쳐가지고 이제 밖으로 굴러가는 거지. 그럼 세 명 다 들어오겠다. 어제 김태현 진짜 아까웠어. 짜증나게 지내. 쫌쫌쫌쫌하게. 혹시 계란후라이를 5개 먹겠다는 이유가 있다면? 거의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아, 5개씩?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2개씩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승리 위해. 그냥 하나는 팬들이 야구 응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응원하는 것도 짜증나. 재미없어. 잘 가라. 잘 가라. 우리도 잘 갈게. 아, 이겼다. 졌다. 우리 전 구단 다 돌았다. 대전이 제일 좋아 그냥. 이유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른 데에 비해. 가자 여보. 근데 내년부터 대전이 또 이렇게 바뀌어. 내년부터 대전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치? 사람 엄청 많고 붐비고. 우리 무슨 자격이 있다고 졌는데 야식을. 야, 쟤네들이 먹으면 안 되지. 우리 자격이 있지. 미니 탕수육. 잘라야겠다. 와, 두껍다 엄청. 안에 한번 보여줘. 되게 두껍다. 이거 미니 사이즈인데 되게, 그지? 나는 더 아닌 것 같고. 엄청 두껍네, 고기가. 거의 세숫대야 수준인데? 사이즈가 왜 이렇게 커? 나 이 용도 꼬박기인 줄 몰랐는데. 자기야, 많겠는데? 먹을 수 있겠어? 3,000원 추가했는데 이렇게 커져? 아, 근데 이것도 크네, 애초에. 엄청 커. 오늘 이따가 저기 효린 온대. 효린. 그런가 봐. 여보. 왜 무슨 날이야? 예스 키즈 존이 뭐지? 여보. 어? 좀 이따 가자. 나 여기 처음 와봐. 여보, 다 여기 텐트 들고 왔다. 어. 어, 옛날 일이. 어, 그래도 해는 뜨거운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대. 여보, 여보도 써봐.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무거운 거 이거 가는 거. 햇빛 가리개. 아, 여기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날 러스킹을 하는구나. 저 앞에 보이는 문이 낙동강 물인가? 그런가? 아이고, 그대로 들어갈까 일단?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엥? 같이 인사하는 거야? 여기 달성군은 정말 공기가 좋은 그런 곳이구나? 대구에서 좀 외곽지역, 그지? 응. 되게 여유로워 보인다. 그 대구 시내에 있다, 여기 오니까. 와, 이거 무슨, 이 건물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처음이 어렵지. 찍다 보니까 심해. 응. 여보도 찍어봐라. 싫어, 나 창피해. 난 지극히 아이야, 알지? 자기도 아이지? 맞다. 응. 미안해. 재밌어? 가자, 이제. 잠깐만, 지금. 아.
아이고 이제 덥다. 이제 집에 가자.